자, 오늘의 라이팅 스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라이팅 스킬을 갖고 있으면 글을 쓰는데, 영작을 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라이팅 스킬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보통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면서 뭐뭐라고 말했는데 또는 뭐뭐이면 좋겠는데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할 거고요. 유튜브에 계속 우리 수업에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 그 라이팅 스킬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라이팅 스킬에 관련해서 이제 시리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팅 스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뭐한 상태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뭐뭐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뭐뭐 했다 그러더라고 이럴 때 동사를 쓰게 되는데, 어떤 상태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비동사를 써서 형용사를 가져온다. 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떠어떠한 상태라고 말하더라 그럴 때 주어가 나오고 said that 그다음에 비동사의 과거를 써서 형용사를 같이 갖고 오게 되면, 그녀는 아팠었다고 그러더라. 그럴 때, she said that she was sick. 이렇게, 김 선생님은 바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Mr. Kim said that he was busy.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영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할 때 이런 라이팅 스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그 예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He said that his daughter was sick last week. 예, 그는 말했는데 딸이 그 지난주에 아팠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특히 conversation, dialogue에서 보통 우리가 대화 중에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익히는 것은 영어를 좀더 자유롭게 많이 풍부하게 쓸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주에 아팠다 그러더라고. He said that his daughter was sick last week. 이렇게 writing skill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writing skill 또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자, 뭐뭐 하기를 바란다. 뭐뭐이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거 흔히 많이 쓰잖아요. 뭐뭐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할 때, I hope that 주어 동사 형태를 이렇게 쓸수 있어요. 희망하다. 어떤 걸뭐 바라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hope, 희망하다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I hope that 주어 동사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녀가 빨리 낫기를 바래. 이런 얘기할 때말 그대로 우리가 라이팅 스킬의 세 번째에서 보여드리는 I hope that 주어 동사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직접 한번 쓰기 바랍니다. 그녀가 빨리 낫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녀가 빨리 낫기를 바래. 이럴 때, I hope. 누가 바라는 거예요? 예, 내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I hope that. 누가 낫는 거예요? 그녀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I hope that she, 예, feel better soon. 이렇게. 뭐,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면, 앞에서 뭐라 했어요? 그녀는 지난주에 아팠다 그러더라고. 그럴 때, He said that his daughter was sick last week. 그녀의 딸이 아팠다. 그러면 그녀의 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가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I hope that 이때 그녀는 그의 딸, his daughter 또는 she feel better soon. 이렇게. 빨리 낫다. 이럴 때 기분이 나아지다. 뭐 어떤 아픈 게 낫다. 그럴 때 feel better. 이렇게 활용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녀가 빨리 낫기를 바래. I hope she feel better soon.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뭐 하길 바라다. 그럴 때 I hope the 주어 그다음에 동사를 써서 뭐뭐 하길 바라다. 뭐뭐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예문들에서 연습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상황들을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숙제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중간고사 문제가 좀 쉬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예문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한번 가볼게요. 자, 라이딩 스킬 가볼게요. 어떤 거예요? 자, 건강 조심해, 몸 조심해, 잘 가, 건강 관리 잘해, 코로나 조심해, 코로나 걸리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을 할때 우리가 take라는 동사를 써서 take는 핵심 어휘 중에 하나인데 이 take가 또 이럴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잘 가, 그럴 때 take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도 쓸수 있는 take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ke care. 예, 잘 가. 이럴 때도 쓰고요.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우리가 감기 걸리다. 그럴 때 catch a cold. 코로나. Catch a COVID-19. 이렇게 얘기할 때, 뭐뭐 걸리지 않도록 할 때는 이 to 앞에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t to catch a cold. Not to catch a col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걸리지 않도록 be careful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겁니다. 그대로는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해 이럴 때 be careful not to catch a COVID-19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가 이렇게 작문을 하는 이유는 말하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쓰는 거는 문자를 하거나 이메일 쓸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구애받으면 그게 잘안 써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두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take care. 앞에서 말씀드렸던 take care 하면은 보통 헤어질 때잘 가, 우리. 오, 잘 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bye 하는 몸 조심해, take care. 예, 다 해당이 됩니다. take care는 건강 조심해, 몸 조심해, 잘 가, 뭐 건강 관리 잘해.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take care, take care. 이렇게 해도 좋고요.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요. 또 하나는 바로 take care not to catch a cold. 여기에서 be careful 대신에, be careful 대신에, 네, 맞아요. take care 이렇게 써서 표시할 수 있겠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광펜을 가지고 제가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서 take care, 예, 네, take care. 네, 여기 보시면 take care는 조심해라, 잘 가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가라, 몸 조심해 이런 얘기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흔하게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막상 잘못쓸 때가 있어서 제가 꼭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Take care, 그다음에 take care not to catch a cold. Take care not to catch a cold. 이렇게 take care not to catch a cold. 여기까지 익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자, 거꾸로 take care.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은 소리 내서 여러분 작문 연습도 되지만 스피킹 연습도 같이 할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 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 조심해, 잘 가. 그럴 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습한 영문으로 말을 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잘 가, 몸 조심해. Take care, take care, take care. 네, 발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Take care 이렇게 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음이 끝에 나올 때 발음을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음이 되고 연음되는 연습들을 해야만 리스닝, 토익 리스닝에서도 고득점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화에서도 연음이 되는 것을 잘 파악하고 또 말할 수 있어야만 잘 들으실 수 있어요. Take care. 그래서 조심해, 잘 가, 이런 겁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오케이. 해볼까요? Take care not to catch a cold. 자, 두번더 할게요. Take care not to catch a cold. Take care not to catch a cold. 연습하세요. 자, 똑같은 표현으로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 잘 가. 아,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해. Take care not to catch a cold. Take care not to catch COVID-19.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앞부분에서
너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이럴 때, I hope that your daughter feel better soon. 이 표현도 익히셔야 되겠어요. 두번더 갈게요. I hope your baby feel better soon. I hope your daughter feel better soon. 이렇게 feel better.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상태라고 하더라고, 이때 뭐뭐 했다고 하더라고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라고 하더라고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He said that his daughter was sick last week. He said that his daughter was last, sorry. He said that his daughter was sick last week. He said that his daughter was sick last week. 이렇게 표현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라이팅 스킬을 연습하고 계시는데요. 이 라이팅 스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라이팅 스킬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문으로 암기하시고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의 작문 실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